해마다 찾아오는 시카고 겨울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올해는 특히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반가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겨울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놓치지 말아야 할 겨울 이벤트를 김진우 PD가 소개합니다. 함께 보시죠. 겨울 시카고에는 어떤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해리포터 매직 앳 플레이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해리포터 시리즈. 영화에서만 봤던 화려한 마법들과 놀라운 풍경들을 이제는 시카고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마법과 관련된 각종 액티비티와 기념품 가게가 준비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이벤트는 11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며 위치는 미시간 에비뉴에 위치한 워터타워 플레이스에서 진행됩니다. 입장료는 성인은 42.50달러, 3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들은 34달러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행사는 크리스트킨들 마켓입니다. 곧 있으면 다운타운에 있는 데일리 플라자 앞에서 브라트 브루스트와 프레첼 그리고 고소한 구운 땅콩 냄새들로 광장을 가득 메울 예정입니다. 크리스트킨들 마켓은 독일에서 넘어온 문화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광장 앞에 크리스마스 시장을 열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 파티를 하고 쇼핑을 하는 문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열릴 예정이며 행사는 11월 18일 금요일에 시작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이벤트는 라이트스케이프 앳 시카고 보타닉 가든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지난 3년간 티켓이 전부 매진됐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한데요. 올해로 벌써 네 번째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보다 더 과감한 투자를 하여 약 10만 개가 넘는 반짝이고 화려한 조명들로 가득 채워진 마법의 110피트 터널과 매혹적인 불의 정원, 그리고 눈부신 전구로 덮인 수많은 나무와 조경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11월 11일에 시작하여 내년 1월 8일에 종료 예정이며 입장료는 어른은 32달러, 3세부터 12세의 어린이는 14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카고에서 열리는 겨울 행사들을 알아봤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